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가 강보합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 코스피만 좀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코스닥이 지수는 뭐 양호한 분위기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하죠. HLB가 오늘 HLB 그룹이 아주 강력한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를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셀트리온은 신한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죠. 신한하고 한화. 지금 요 증권사들은 셀트리온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계속 잡아대는 그런 주요 증권사들인데 오늘은 뭐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죠. 자, 그래서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의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러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JP모건하고 신한이 쌍끌이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쌍끌이 매도를 하면서 2.5%나 아주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좀 하고 있죠. 자, 위치가 제약이 조금 높다 보니까 좀 내린다, 좀더 세게 내린다, 뭐 그렇게도 볼수 있겠지만 지금 좀좀 세게, 좀 과하게 내리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입니다. 아무튼 JP모건하고 신한이 들어오면 셀트리온 그룹은 무조건 내린다라고 거의 보면 되죠. 거의 뭐 공식입니다, 공식. 완전히 좀 이상하죠. JP모건하고 신한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주가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주가가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는 거는 거의 뭐 주가 조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이상한 흐름이 정말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외국인 매도 추세는, 시장 매도 추세는 이제 조금 마무리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잡히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보시면 코스피가 0.9% 날아가고 있죠.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스닥 선물은 뭐 별거 없죠. 약보합 수준 계속 진행 중이고, 코스닥이 0.04% 상승 중인데 HB 그룹이 지수를 좀 잡아주고 있죠. 일본은 0.25% 상승, 항셍도 0.04%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0.5% 정도 상승 중이죠. 자, 우리나라의 코스피만 좀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셀트리온은 지금 28만 8천 원 언저리에서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추세가 이제 조금 밑으로 좀 계속 밀리고 있죠. 어제부터 해서 조금은 이제 하방으로 좀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 둘, 셋, 넷, 4일째 조금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4일 정도 조정하면 보통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올라온다. 지금 요 언저리 28만 7,500원 요 언저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일봉으로 좀 보시면 지금 결국은 5일선에서 여기서 밟고 그냥 바로 밀어 올리는 흐름이 나올 법도 했는데 아주 뭐 시장의 분위기가 아주 뭐 우리 증시 외국인들이 좀뭐 눌러버리는 이런 지금 이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추세는 지금 괜찮습니다. 올라가서 상승하고 눌러주고 상승하고 눌러주는 추세가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상승 누르기 상승 누르기 파동을 조금 태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파동 타고 가면 되죠. 파동을 타고 파도 타기 하면서 가면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을 보시면 지금 신한이 계속 제가 뭐라 그러고 있죠. 신한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2만주 정도 들어오고 있고 하나도 2만주 들어오는데 상당히 지금 야금야금 사고 있죠. 얄밉게 하여튼 뭐 하는 집마다 상당히 얄밉습니다. 이 신한은 아무튼 그러고 이 하나에서 좀 들어오고 있고 오늘은 삼성하고 한국하고 NH 뭐 이런 데서 매도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뭐 완전 씨가 말랐죠. 27만 주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아주 적은 거래량으로 파동을 태우면서 차트의 모양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 이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크게 의미 있는 흐름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오르면 누르고 오르면 누르고 이런 파동을 만들면서 짚고 나면은 다시 전고점을 뚫어낼 겁니다. 전고점, 직전 고점, 직전 고점 뚫으면서 계속 흔들면서 직전 고점 뚫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죠. 자, 9월 달은 셀트리온 뭐 호재들이 너무나 많이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뭐 추세는 계속 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셀틴 헬스케어도 1.3% 수준에서 더 세게 내려가진 않죠. 지금 세게 내려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매집을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많이 내려주면, 이거 지금 뭐 상황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내려주면 땡큐지 하고 들어오는 저가 매수세는 계속 들어올 겁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워낙에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황에 모멘텀은 또 넘쳐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신환이 한 3,700주, 뭐 주구장창 많이 파는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죠. 거래량이 완전히 씨가 말랐습니다. 지금 31만 주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오르고 누르고 오르고 누르고 오르고 누르고 어느 정도 누르고 나면 이제 다시 직전 고점 뚫고 올라선 흐름이 나오겠죠. 시장의 분위기 그대로 좀 따라가고 있다. 자, 지금 셀틴 제약이 2.6%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죠. 제약은 보면은 신한하고 JP 모건이 그냥 팔아버리죠. 얘들이 팔면은 그냥 밀리는 겁니다. 얘들이 던지니까 바로 밀리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둥글게 이렇게 좀 하방으로 조금 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양봉 내에서 일단 움직이죠. 양봉 내에서 움직이고 21선 언저리를 한번 보고 가겠다 라는 그런 지금 의지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지금 9월 달이기 때문에 이제 레키로나에 대한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준비가 돼 있죠.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 되면은 안건이 등록이 되고 진행이 되는 그런 아주 큰 호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좀 눌러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겠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4,300억 매도 중이죠. 이 코스피를 꽤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기관도 4,600억. 지금 쌍끌이로 그냥 엄청나게 던지고 있죠. 둘이 합쳐서 거의 뭐 1조 가까이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8,800억을 던지고 있죠. 개인이 다 받고 있고. 자, 코스닥도 1,300억, 기관이 480 정도.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많이 좀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쭉 코스피를 보시면 쭉 외인이 계속 팔다가 조금 이제 자리 좀 잡고 있죠. 자리 좀 잡고 있는데 기관은 계속해서 밑으로 팔아대는 그런 모습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급이 조금 좋지 않죠.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도 이 매도를 좀 하다가 좀 올렸다가 이제 바닥을 좀 잡다 쌍바닥 잡아주고 올리다가 지금 다시 방향을 조금 아래로 좀 잡고 있죠. 아래로 잡으면서 지수가 또좀 올라갔다가 다시 좀 하락하는 조금 그런 분위기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셀틴 제약이 좀 아주 크게 좀 밀어내리는 분위기고, 그러나 지금 올라가서 아주 위에서 촘촘하게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죠. 추세가 셀트리온 기준으로 봐야겠죠. 셀트리온 기준으로 좀 보면은 추세가 아직 뭐 살아 있습니다. 추세는 살아 있다. 오르고 누르고 오르고 누르고 지금 밟으면서 도움닫기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아무튼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 상당히 좀 많이 눌러대고 있고, 기관도 같이 지금 누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이 좀안 좋습니다. 지금 삼성전자하고 셀트리온하고 비슷하죠. 하락폭이 1%씩 하락 중이고, 삼성전기도 1% 정도. 그리고 자동차주가 좀안 좋죠. 2%, 기아가 2%, 현대차가 2% 정도 하락을 또 하고 있는, 자,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뭐 외인하고 기관들이 워낙에 많이 좀 팔아대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어둡게 흘러가고 있죠. 전반적으로 파란색들이 꽤 많이 보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코스피는 지금 오른 게320, 내린 게 800주.
코스닥은 580주 오르고 580개 오르고 700개 정도 내리고 있죠. 하락을 좀 하고 있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수준이다. 그렇게 볼수 있고 지금 이제 조금 240선 언저리에서 조금 하락 파동을 한번 주고 가겠다.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도 이제 한번 라이브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20선이 120선을 돌파하는 그런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죠. 이 골든 크로스가 좀 나올 때 보통 주가가 내려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에너지가 지금 에너지 파동이 일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하락파동, 여기서 하락파동이 일어나죠. 지금 하락파동이 좀 일어나는 뭐 그런 분위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튼 뭐 시장의 분위기에 또 짓눌리고 있죠. 지금 아직까지는 셀트리온이 아주 강력한 호재가 이제 많이 준비는 되어 있지만 아주 강력한 따끈따끈한 호재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죠. 그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계단식으로 조금씩 밟으면서 올라가겠다. 그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어둡게 또 눌러대고 나면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많이 눌려지고 있죠. 지수가. 그러면 또 다시 키 맞추기 흐름이 나올 겁니다. 내일 나오든 모레 나오든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